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지만 특별히 더욱 신경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절당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그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 앞에 섰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때 모세는 거절을 견뎌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함께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거절을 당하게 하셨고 또 그 거절을 견디게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절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오늘 이 본문에 오기까지 일곱 번이나 바로가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거절하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부탁한 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그 일을 바로가 거절하는 것을 견뎌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것을 견디게 하십니까? 1절과 2절의 말씀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징이라는 단어예요. 바로는 아마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어떤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절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하게 가진 그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강팍해진 그 마음도 후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기 위한 통로, 표징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상밖의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정성껏 일을 준비했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거부당하고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절을 당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모세 바로 앞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한 세 번 정도 부탁해서 안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포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는 일곱 번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바로 앞에 서는 때가 바로 여덟 번째인데요. 여덟 번째 재앙을 이제 선포하기 전 모습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거절당하고 여러 번 내 뜻이 실패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절을 당하는 그때에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뜻이 거절당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여기진 않으세요? 내가 거절당하고 내 뜻이 실패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절도 당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절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하기를 원하셨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는 바로에게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통로가 되며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가 되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수차례 거절을 당하는 것을 견디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 열 가지 재앙은 바로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열 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도 했고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 번 부탁하고 시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바로를 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번 시도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단번에, 단기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번에 변하지 않아도, 단번에 내 뜻이 이루어지고 관철되지 않아도 길게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 생각보다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이 메뚜기 재앙은 이전에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남은 곡식이 있는데요, 그 남은 곡식들까지도 먹어치우는, 없애는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곡식 혹은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 우리는 잘 와닿지 않아요. 이 당시에 먹을 것은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들은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 듣고 이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이 곤충이 와가지고 곤충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력이 쇠잔해질 만큼 심각한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죠. 심각한 절망과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바로와 애굽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을까요? 왜 이렇게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고자 하면 못 여는 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바로를 괴롭히실까요?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재앙을 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이 겸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겸비.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데요, 굴복당하다 혹은 가라앉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수동적으로 가라앉혀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세를 낮추고 스스로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로가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때 고난에 대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만 벗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께서 위기를 거둬주실 때까지만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가시고 내게 어떤 위기가 가시면 곧바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의 고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과 타협하고 협상하려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건을 내겁니다. 이것만 지나가게 하시면, 이것만 멈추게 하시면,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라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이지요. 이런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순종의 사람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이 있을 때, 이 40년의 광야 시간이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광야를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이 살지 않았어요.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그 궁전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를 감당하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겸비한 사람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또 여러 번 거절을 당하는 일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또 내가 왜 이렇게 거절을 당하지 하고 무기력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거절당하는 그 순간에도 내 뜻이 실패하는 것 같은, 완전히 실패했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음관리를 잘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일을 경험했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순종함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과 청년, 청량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교회와 또 기독교를 향해서 많은 손가락질하는 이때에도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 선교회와 안나 선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몸이 쇠잔해지고 또 육신의 힘이 약해질 때 주님, 믿음도 흔들리고 믿음도 약해지지 않도록 모세 선교회와 안나 선교회 성도님들을, 특별히 저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육신은 쇠잔해져도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